구독자 안기시면 오라이. 연천까지 왔습니다. 연천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때 연천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 할머니. 예, 연천 욕쟁이 할머니 편을 연천에서 찍었는데 와, 그때 정말 감사한 게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죠? 4만 6천 명. 4만 6천 명 정도가 4만 7천 명 되는지. 예, 봐 주셨고 저희가 이제 디진자 돈가스가 13만 그리고 13. 여기 4만 2등을 했는데 연천에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 또 왔어요. 근데 그 찍기 앞서 요즘 연천 분들이 돼지열병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그 훈련소 앞입니다. 훈련소 앞인데 이 망향 비빔국수집이 생긴 이유가 그 군인분들이 이제 먹고 싶어하는 국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시작된 게 시초가 그러다가 이제 국수집이 마련이 됐고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서울 경기정에 뭐 40개 이상 정도. 엄마 잠깐만 욕하지 말고. 무슨 욕을 해? 아니 이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욕이야 욕. 어머니 무슨 욕이야 욕. 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욕을 하지 마시고 일단 욕이야 욕. 어쨌든 욕이야. 그래서 이거나 먹어라. 일단 국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기 전에 이 잔치국수. 이 잔치국수. 잔치국수. 예, 잔치국수는 이제 뭐 김, 가루. 김. 오이. 오이. 깨소금. 그리고 면이 조금. 유부. 면이 좀 다른가? 유부. 잔치국수가 또 우리가 많이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유부. 유부 얘기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면은 뭐 딱히 뭐. 면은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아. 예, 국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만두. 어머니 만두 4개에 3,000원. 4개에 3,000원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하나에 1,000원씩? 1,000원 덜 되지. 4,000원이야 1,000원씩. 아 만두. 엄마 만두 저 반만 쪼개줘 봐요. 만두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파리. 아니 제가 키우는 거라서. 아. 야 들어가 있어 팅커벨. 팅커벨 들어가 있어. 제가 키우는 겁니다. 파리는 아니고 팅커벨 제가 키우는 만두, 거. 만두 고기가 조금 들어가네. 팅커벨 가 있어? 팅커벨? 당면 좀 쓸어놓고 됐어. 당면. 엄마, 팅커벨이 뭔지 아닙니까? 파리인가? 파리가 영어로 팅커벨? 아 몰라. 오? 알고 있었어? 아 뭐지 그냥 해봤어. 오 파리가 영어로 팅커벨인 거 알고 있었어? 엄마가 역시 머리가 되게 빠르다. 몰랐는데 그냥. 와 파리가 영어로 팅커벨을 어떻게 알았지? 대박이다. 비비 엄마 쟤 몰랐었어? 팅커벨 가이 씨. 아유 또. 알았어. 팅커벨 그냥 오기만 해봐. 이제 파리한테도 욕할 것 같아요. 네, 파리는 영어로 팅커벨.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인데 상추 하나 위에다 씌고 데코레이션으로 하나 모양을 해놓은 것 같고 멋으로 해놨어. 오이 오이. 오이. 오이하고 맛있게 드세요. 김치. 김치를 많이 김치. 넣었어. 아 김치를 좀 특이하게 많이 넣었네요. 김치. 이건 뭐니 이거? 이거는 뭐 그거. 뭐야? 그거지. 김치야 김치. 김치. 김치에다가 오이에다 김치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TV를 옛날에 봤는데 양념장 양념 비법이 돼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양념장이 맛있게 생겼어. 엄마네 근데 왜 며느리한테 안 알려줍니까? 모르지 사이가 그건. 안 좋네요? 엄마가 사이가 좋으면 알려줍니까? 응. 며느리한테? 응. 난 알려줘. 근데 며느리 이혼하면 이혼하고 그 며느리가 딴 데에서 장사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놔둬야지 뭐 어떡하냐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야 역시 우리는 그 맛 리뷰보다는 며느리 걱정부터 하는 방송. 네, 그래, 다 들어갔는데 양념장이 특이한가 봐. 양념장이 특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김치. 어머니 김치 맛은 좀 까다로우시잖아.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가 김치가 요거 그냥 빨간 김치랑 여기 이제 백김치. 먹어볼게요. 네, 백김치가 있어요. 네, 어머니 지금 아프리카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백김치. 백김치. 여기 들어가는 김치야. 이건 백김치. 아, 백김치. 구독자 안기시면 오라이! 여기 뒤에는 이제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쫙 있고. 여기가 룸이에요. 룸. 여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사람들 어차피 안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방이랑 굉장히 넓습니다. 훈련소 입수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하지 알아? 면이 쫀득쫀득하고 그치? 그치? 면이 새콤달콤하면서 간도 면이 딱 맞고 탱탱해. 그렇게 맵지도 않고 아 면이 진짜 탱탱해. 면이 이렇게 이것도 생태인가? 아우 잔치국수가 6,000원이야? 네. 잔치국수는
진짜 어디 가나 맛있는 데를 못 봤어요. 사진 보시면 이 앞에 또 너무 밖에서 드시는 공간도 있고 특히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 1, 2 따로 돼 있고 엄청 넓어. 와, 막 잔치국수도 진짜 맛있는 거야. 이 정도면 웬만한 집보다 진짜 맛있는 거야. 이러니까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 거야. 맛있으니까. 자, 이거 봐. 이, 이 방송의 흐름을 깰지 알았어. 먹다 주는 거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 왕이니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나 먹어라. 할머님의 사장. 배추 쓰는 거야? 배추. 저기 뭐 저 카스테라는 아닐 거 아니야? 배추야 배추. 배추 카스테라가 아니고. 아, 할머니 배추. 할아버지 다 살아계시나?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저가 어저께 그 개그맨 항봉 씨랑 디진자 돈가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봉 TV라고 거기 가셔서 디진자 돈가스 영상 보면 저도 나오니까 가서 이제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고 제 방 타고 왔다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머니 그 연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천의 돼지열병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하루 빨리 돼지값도 이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그 연천까지 왔는데 이 망향 비빔국수 맛은 어떠셨나요? 비빔국수 만족하게 잘 먹고 5점이고 5점? 10점 만점에 5점? 5점 만점에 5점? 잔치도 잘해서 네. 이거 4.5 줄게. 네, 진짜 높아요. 4.5고 네. 만두는 느끼해서 4점 줄게. 네, 만두는 제일 좀 그렇다. 어디 가나 만두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만두는 그렇던데 잔치국수는 맛이 거기서 거기인데 여기는 아니, 국물이, 말로 표현할 수 국물이 맛있어. 국물이 맛있습니다. 여기는 머니까요. 이득이 뭐가 많다고 그랬지. 같은 집이 몇십 개 된다고 그랬잖아. 어디 어디 아까 서울이랑 경기 뭐 이런 쪽으로 이 네이버 찍으면 나와? 네이버 뭐 네이버가 아니고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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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 바보 만들어. 뭐라고 했어? 네이버 그랬지. 네이버라고 해서 저 뒤로 돌려봐.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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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네이버 안 하고 사람 바보 만드는 데는 이거 하여튼 네이브 글쎄 그거 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막 파리가 영어로 팅커벨. 팅커벨 네 파리가 팅커벨 다 갔어 이제. 팅커벨 내가 키워뒀는데 내가 들어가라고 했어.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중TV 안중필 이남행이었어요. 부탁합니다. 뭔지 알죠?